내일도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설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지만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내일 대기질이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눈비가 그친 뒤 점차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현재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눈과 비는 오후 사이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리는 가운데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고도에 따라 강수 형태가 달라지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은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남동부, 강원 내륙, 전라도는 내일 오전까지 충청도와 경상, 제주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해안, 전남 중부 내륙에 1cm 내외, 전남 동부 내륙에 1에서 3cm, 충남 서해안, 전북 서부 내륙, 경북 중남부 내륙, 경북 동해안, 경남 내륙에 1에서 5cm, 서울과 경기 서해안, 강원 동해안, 충남 내륙, 충북 중남부, 제주도 산지에 3에서 8cm, 많게는 10cm 이상이 되겠고요. 경기 내륙, 경북 북부, 남서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10cm, 많게는 15cm 이상,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에 5에서 15cm, 많게는 강원 산지에 2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국에서 5에서 20mm 내외가 되겠고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4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체감은 더욱 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 발표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해안에서도 강하게 불겠으니 각종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의 분포를 보이며 춥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목요일에는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밤한때 눈이,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한 차례 눈비가 예상됩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점차 눈비가 내리며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